저도 맛있어요. 맛있어. 아유, 맛있어. 시장에 나온 자다. 잡서 잡서. 한 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일 좋은 거 주시네. 아니요, 우리 거는 다른 집하고 틀려요. 맛있어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 매 이 탕가지를 많이 만들어야만 이 나무에서 양이 많이 나오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요사이에 이제 그 실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달라 그래 여기. 예?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 탕이에요. 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4, 5년 뒤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원기둥이 자동으로 달립니까? 절대로 없어요. 없죠? 어디야? 요 역가지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단가지? 단가지에서 달아야만이 한마디로 말하면 양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 여유는 몇 개 달렸다? 아니 다 꼭대기까지 5m 간들 여유 몇 개 달렸겠냐고요. 근데 어릴 때는 거기 돼요. 3, 4년까지는. 근데 이 나무처럼 굵어져 버리면 이 나무에 있는 눈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받아갖고 내야만이 이 양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또 사모님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 양이 이건 콘테이너 한 6바퀴 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달린 게 이런 게 다 다 한 나무에 지금 다 그냥 한 나무에 100kg는 뭐 문제없이 따지 100kg가 뭐야? 100kg만 뭐 이거 한 150kg 150kg 이상 따지 이런 나무. 이게 달린 거예요. 한번 지금 여기. 조심하세요. 머리. 이런 거는 그건 한 200kg 나와요. 예, 200kg 가까이 나오지 이런 나무에. 한 나무에 100만 이상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스레가 Y자. 예예. 근데 그것도 기술하면은 그 요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을 좀 이 자두가 사가 되면 마이 열렸다 진짜. 마이 열리면서도 골고루 굵죠. 예. 과가 똑같이 굵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단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자두나무가 나이 먹어갈수록 전부 단가지를 빼서 달아야 된다고. 단가지를 전부 빼서 달아야지. 지금 그뿐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 본지에는 안 달리지. 나무가 그자 어 지금 이쪽에 들어온 데를 와도 매일 똑같은 일이 나무. 네, 요거는 이제 저거야, 홍무사. 이런 나무를 봐도 요런 나무는 원래 한 150만. 이 담화가 이 담 봤죠? 홍무사가도 이렇게 안 굵어요. 지금 현재 지금 봤지? 지금 이 봤지요? 이게 이만해져요. 참 굵다. 굵긴. 지금 아직도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만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가면 6만 원 나가요. 거짓말 같죠?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 전부 나중에 되면 이 정도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나 맨 거짓 달린 거는 거짓 비슷하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나무에 단가지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단가지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Y자로 한다 그러면은 요 어릴 때는 요게 돼. 여기. 예, 제가 같이 요거는 3, 4에는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원대공이가 굵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되지. 처음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릴 때 3, 4년 동안 이렇게 달린다니까 요런 식으로. 그렇지. 요런 식으로 되는데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굵어지면은. 그러면 그 옆에부터는 단가지를 집어내 갖고 걸어서 달아야 되지. 원기둥이 아니다. 단가지를 무조건 옆에서 이게 주지면은 주지를 이렇게 자꾸 유인해서 옆으로 나오는 순들 있죠. 다 살려야 돼요. 살려가지고 놔두면 목질화 돼서 2년차부터 이렇게 과일을 달리기 시작하시죠. 과일이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단가지를 무조건 살려. 무조건 단가지가 과일을 달린 거예요. 짧은 가지가 단가지거든. 결가지는 이제 결국 바로 과일이 달리는 가지가 결가지고. 예.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이 가원이 전부 다 그죠? 너무 많으면 잘라내야죠. 단가지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사장님 가지를 많이 갖고 있다 갖고 양이 많이 난 건 다 절대 그게 아니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한 8~9m 나갔잖아요. 저 끝까지가 이 한 나무가. 그러면 여기서 다 훑어 내려오면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이 둘레가 여기서부터 저 짝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훑어 내려오면은 이 양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콘텐츠 다섯 박스 가도 안 돼요. 콘텐츠 3년 갖다 놔야지. 한 나무 밑에. 골 간격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지금 골 간격이 이게 지금 6m. 6m네. 6m에 주 간격이 보통 저쪽 거는 2m도 채 안 되고 이거는 요거는 여기는 가운데 하나 비어 가지고 한 5m 되겠는데. 이게 예, 사이사이로 세 발이거든. 세 발. 사이사이로 세 개를 빼 갖고 옆에 빼는 거예요. 3번 주지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무가 엉키지 않게 나무끼리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야, 이거 보세요. 참 많이 달렸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바로 주렁주렁 달렸다는 표현이 그죠, 맞죠? 만드느냐, 그게 기술인데 자꾸 예. 이 원지둥만 막 10개 20개 내 갖고는 그 안 나와요. 양이 안 나온다고. 대단하다.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지만 해도 한 박스 나오고. 예예예. 요것만 해도 한 박스 나오고. 지금 이 단마다 보면 26개만 박스예요. 예, 예. 그때 아주 딸 때가 담으면 26개만 한 박스 나온다. 대단해. 그리고 지금 그 한 그루 갖고 얘기하는 우리는 한 그루가 아니고 거기나 여기나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좀 더 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단요 도장지를 많이 안 튀게 길러야 돼요. 도장지가 튀는 순간 과일은 자라지고 많이 안 달려. 똑같아요 원리가. 그 한 나무나 이 나무나 그 나무나 다 똑같아요. 여기 가오면에 오면요 중요한 게 딱 만들어가 전부 다 인위적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달려 있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느낌이 들어. 나는 올 때마다 그냥 딱딱 붙어 있는 어 인위적으로. 이거 내일이부터 이제 수확 할 건데. 오신 거 내가. 이거 쪄졌 쪄졌네.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 많이 달려. 이 지금 뭐 훔사예요? 이거 훔사예요. 아유 그럼. 아 훔사 쪄졌다.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쪄버렸다. 가지가 네. 가지가 쪄졌다. 아이고. 여기서 새 없네요. 왜 없어? 있어요. 새 있어. 저 위에 짰죠. 저 위에 다 짰죠. 새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새 없는 거. 새 때문에 정말 참 문제다. 이 나무로 뭐 산발이 지금 나왔거든요. 전국에 이런 과원은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봐도. 이게 양이요. 엄청나다니까. 이 양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거 보다가 다른 집에 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언제 이거 보거나 이 생각이 들어. 그걸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많이 보고 배우더라고. 그래 막. 엄마 이거. 아유 저도 맛있어요. 맛있다. 아유 시장에 나온 자다. 접수 접수. 한 개 드셔 보세요. 진짜 맛있어. 제일 좋은 거 주시네. 다른 집하고 틀려요. 맛있어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 맨 고무사가 달려도 가지가 쓰이는 것도 아니지. 나무 원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 되면 자주 뵙게 없어요. 고무사 시커멓게 익었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다 달려 이게 뭐라. 따가는 이거 보낼라. 지금 보시면은 자주 뵙게 없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저 아래 가면 새골이 있어요. 쳐다보면 나도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얀 거. 그거는 저거예요. 그 저 석회. 저 바깥에 있는 석회. 석회 뿌린 거죠? 예예. 예. 석회는 왜 뿌려요? 과일은 석회에 가야 돼요. 석회 안 치면 안 돼. 원래 나오는 면에서 나오잖아요. 그 석회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실전하시면. 예, 실전하면 나와요. 그럼 가수할 때는 무조건 석회가 들어가요. 토양계량용으로 3년에 한 번씩 영양분해는 나와요. 신청이 돼. 그래서 생석회가 이거 무료로 줍니다. 영양분은. 토양계량하라고. 그래, 지금 저희는 어려도, 어려도 빅수가 보면은 와 나무가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갔죠. 근데 새감 쫓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래도 여기는 워낙 많아서 몇 개 짜도 표시가 별로 안 나지. 이렇게 쪼아버렸어. 새가 다 쪼아. 어디든지 쪼아.
말 쪼는데. 말 쪼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따야 되겠다. 딸라고 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어려도 나무가, 자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 하나 특징이. 어려도. 근데 잎이 진짜 깨끗하네. 그런 잎이 좁고. 잎이 안 크네. 좁아요. 요거는, 요거는 좀 아니, 거의 크지 않아. 너무 깨끗해요. 왜 이거 잎이 못해요? 잎이 다 이렇지 뭐. 다 깨끗하지. 잎은 더 큰 것 같던데. 조금 더 크지. 어린 나무들은 조금 더 크지. 그 이제 수세가 그렇게 센 거는 이제 질소기가 많다는 거지. 그죠? 예. 여기는 정말 그, 저, 과음 관리를. 대비를 5년만에 한 번. 지속기는 거의 없다시피 거의 과음 관리를 해요. 그럼이든 뭐든 원래 이거 처음 줬어, 이거요. 대비를 처음, 5년만에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산모님. 대비를 많이 쉬면은 도장지는 많이 크는데 꽃눈이 안 온다는 거. 새끼를 안 친다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원래 여기 나왔어요. 여기, 요거는 내가 안 쳐도 여기에 막힌 거야. 지금 보였죠? 막히죠? 막히죠? 여기 보면 한번 내일에 달리 꽃눈을 지가 빼는 거예요. 예? 미리 미리 꽃눈 지금 벌, 이 꽃눈 온다는 거예요. 요, 요 막힌 이놈은 못 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질소재를 과다 좀 이놈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지. 그런데 맨날 전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지금 여자 사는 여기도 보면 꽃은 다 온 거 이제. 그럼 지금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내년 여기. 네, 그렇지. 그렇죠. 달리죠. 맞아. 내년 봄에 꽃이 오죠. 그런데 이거를 빼느냐 못 빼느냐 따라갖고 그 다음에 소득을 좌우지. 요게 이게 단가지인데 가을 지나면은 목질화 돼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색깔이 자꾸 네. 변해지잖아 여기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과일이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지 내년에 여기도 다. 이렇게. 요게 진짜 중요해. 요게 만드는 게 단가지 만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막 그 비로 많이 준 거냐 그냥 뭐 들어보면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 단가지가 얼마만큼 빠지느냐 요게 문제라니까. 그걸 포인트는 단가지. 그죠. 그거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 나무 크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 내년 달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안 다, 못 달지. 원금이 안 나오면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원래는 이 원금이 달렸어요. 요거 이제 원래까지는 달리지. 원래는 내년까지는 이 원금은 안 와요. 그렇지. 맞죠? 요 가지에서 달아야 되지, 이 눈에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원기둥이에요. 그거를 잘 아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안 높아도 지가 알아서 꽃나고 일 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사장님 갈... 하실 게 별로 없네. 그렇지. 이게 할 게 없어요. 이게, 네. 이 밭대기가 여기 105m인데, 네. 이게 1500평이에요. 네. 복숭가가 3500평이고, 5000평을 남사람 품 한 게 아니었고, 둘레오가 다 하는데 할 게 없어요. 많지. 많긴 많지. 뭐 그렇지,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를 줄이는 거, 줄여나가는 거지. 이거 자꾸, 이거 가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맨날 밭에가 사니, 차라리 이게 적게 키우고, 해물이 낫다니까. 골탕 안 먹고. 도장 지쳐가지고 맨날 골탕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키우고. 물을 다 보잖아. 그게 바로, 뭐라 하면은, 대비 사는데 돈디가, 도장 지치는데 힘들어. 그걸 왜 하냐고. 대비는 5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여도 돼요. 3년에 한 번요? 예, 예. 우그름요? 우그름 아무 그름이나 똑같아요. 그러고 또 그럼 뭐 비료 이런 거는요? 비료는 항상 조금 줘야죠. 근데 비료가 질소기가 한 포대에 2kg밖에 없어. 2kg, 3kg밖에 없어요. 비료가. 힘이 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무도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보면은 뜨가 나서 그렇지 전부 자두밖에 없어. 이 나무도 지금 가지에 비해갖고 이 자두 달린 거 보세요. 이게 양이 우리 집에 같으면 이러면 두 개 같으면 하나 떨어졌거든. 가지 꺾였거든요. 어리니까 그게 있어요. 어떤 현상이라 하면은 그 자두는 형제를 줘요. 근데 복숭아는 형제를 안 줘. 뭔 얘기 알아요? 자두는 두 개 달아놔도 이놈 커져. 똑같이 돼. 근데 복숭아는 두 개 달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한 놈은 굵고 한 놈은 짜라. 한 놈 떨어지고. 근데 자두는 세 개 달든 네 개 달든 다 굵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두 개 달리면 무조건 한 개를 따줘라. 예, 그 말은 맞아. 맞는데, 네. 제 얘기는, 이게 어떤 데는, 저가 하다 보면은, 뒤에 없는 데가 있어. 공간이 빌 데가 많아. 예,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따내보면, 저가 저쯤가가 한 개 있거든요. 그럼 아까워 갖고 두 개를 놔둬.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이 가지. 그 객수를 더 한다는 게. 그리고 자도는 아셔야 될게 뭐라 하면은, 복숭아를 100개를 따면은
100개를 달아놔요. 근데 자두는 100개 따는데 100개 달면 안 돼요. 120개 달아야 돼요. 뭘 달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벌이 돼. 자두는 내가 100개를 수확할 것 같으면 100개 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70개도 못 따. 외액을 하면은 잉크병도 오고 벌레도 먹고 뭐 하면 따내면은 나중에 빈나무 돼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100개를 달 것 같으면은 120개를 달아줘야 돼. 맞아, 맞아. 예, 사모님, 이거 100개 달았다고 100개 땁니까? 절대 안 따, 못 따요. 못 따지. 지금 계속 따내잖아. 병걸리가 따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모님이 실수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100개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개 달아놓을까? 그러면 그 다음 나중에 50개도 못 따. 빈밭이. 그 말씀 맞아요. 그러면 복숭아는 100개에서 딸 것 같으면 100개 무조건 달아야 돼. 더 담으면 안 돼. 그러면 자라가 못 써. 그 자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대략 보면은 자두를 100개 단다 그러면 100개 달아서 그딴 낳고 100개 달아요.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나무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거나 여나 뭐 돌아서 다 보아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지금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은 다 늘어진 가지 보이죠. 예, 지금 예. 움직이는 게는 자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늘어진 데만 달렸다니까. 그러네. 예? 주렁주렁 자두가 포도처럼 주렁주렁 달렸죠. 그 표현이 딱 맞죠. 여기 보세요. 이 늘어진 가지에만 다 달린 거지 원기둥이는 없어요. 자두가 꽂는데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 되면 언니야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나오면 이걸 길러서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이렇게 달리잖아. 그죠? 이런 우리도 지금 저 단가지를 많이 만들어요. 단가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도 이런 가지는 막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나무를, 그죠? 억지로 막 이렇게 눕히고 만들고 하는, 그렇게 이게 개신 자연형의 원조야. 이게 개신 자연형의 원조. 나무는 직진해려가지고 바닥이 서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는 나무는 몇 개, 한 네 개, 다섯 개 달라도 이놈이 안 부러져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단다 그러면은 꽃눈 얻기를 못 달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외액을 하면은 세워놓은 이는 여기에 꽃눈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세워놓은 놈은 이게 안 부러져. 이렇게 약간 저런 거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이 이 나무의 힘이. 양이, 아니요, 자두의 양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영양을. 이거를 세웠다가 얘 다 잘라보면 다 할 데가 없어. 빈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우리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무 키우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지. 그러면 돈 벌려고 하면 이거를 대략 약간씩 얹어놔야만이 지금 이게 아마 일곱, 여덟 개씩, 여섯 개씩, 일곱 개 있는데 이거 세 개만 하면은 하박사가 나와버려요. 세 가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양재질 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세력이 세고 이래버리면은 그 도양지를 쳐도 맨 꼴로만 되지. 대비는 먹어놨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5회 만에 대비 오늘 원래 처음 줬다 그랬잖아요. 그 뭐 대비 처음 줬으면 지금 밑에 늘어진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자두가 오늘 처음 줬어요. 그래가지고 대비 장사가 조 회장은 왜 대비 안 사느냐 그래. 아이고 대비 사놓으면 이 도장지 때문에 뭐 골치 아파요. 뭐 한다고. 그래 원래 이게 처음 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일이 뭐 5회 만에 점점 해가지고 뭐 안 굽고 그건 아니라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달린 거 이 나무의 거는 지금 달려도 이건 아무리 못 따도 한 150개는 땄어요. 세력을 많이 줘야 잘할 것 같은데. 오늘 장사한 말이 있어. 그러니까 돈 보기 위하지. 지금 보세요. 이 자두가 적은 거예요. 이게 이 가지가 달린 게 지금 이 나무에 달린 양이 적은 거예요. 아니 당도가. 아 그건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죠. 가지가 늘어지면 이놈이 다 붙들고 있다니까. 이거를 커도 지금 이게 늘어진 거를 붙들고 있어요. 똑같아요. 너무 그 나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뭐 한 나무만 다른 게 없다. 어떤 집에 가보면 한 나무만 크고 다른 나무는 적고 네, 그게 맞아요. 아니고요. 저희 집은 저거 하나 여거 하나 맨 그 나무 그 나무라.
그러게 똑같아. 맨 주작가게 뭐 150kg, 맨 이것도 150kg라니까. 예? 우리 일하기 좋고 그죠 낮아서. 술 다 합쳐가지고 한 그릇도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장지가 그 전에 농사 짓다 보니까 한 올라오니까 내가 힘이 들어 안 돼요. 맞아 도장지 마요. 제가 올해 일이야. 도장지를 내가 세 번을 쳤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면 첩부첩부 했어요. 왜? 약을 치기 좋았고 이건 에센스에 친 게 아니고 내 경기로 치니까 힘이 들어서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양지 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약을 약대가 때려서 저 조금 다 쳐질거든요. 도양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듯이